네,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에서 살충제 성분이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고 40배 가까이 검출된 품목도 있었는데요. 자, 문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맹독이나 고독성으로 분류한 살충제가 여기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집중 취재, 서은진 기자입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농식품 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최근 경북 지역 검사 결과를 검색해보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보입니다. 경주한 농가에서 생산한 취나물은 태부피림포스 검출량이 허용 기준의 1.6배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방풍나물과 부추를 생산하는 농가도 터브포스 검출량이 각각 39배와 37배를 초과해 출하가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감자와 갓, 깻잎 등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작물에 병해충을 죽이는 살충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맹독이나 고독성으로 분류할 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실험 대상 동물 집단 절반이 죽는 데 필요한 시험 물질의 1회 투여량, 즉 반수 치사량은 태부피림포스와 터브포스의 경우 킬로그램당 1.3과 3.5mg으로 독약으로 알려진 청산가리보다 더 높습니다. 아바멕틴과 카보퓨란 등 살충제 6종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내 농작물과 살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구 안실련은 맹독이나 고독성 살충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독성으로 둔갑했다며 전면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맹독성, 고독성이라는 이런 농약 성분을 이런 걸 보통 독성으로 바꾸어서 지금 둔갑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맹독이나 고독성으로 분류한 건 농약 원재 기준이라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농도가 낮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업인이 사용하는 거는 그 제품을 만들 때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농제 이런 것들을 같이 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독성이 낮아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하지만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고 있는 데다 잔류 농약 검사도 일부 농가에서만 진행돼 맹독 고독성 살충제 노출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농약 잔류 검사 건수는 6,400여 건으로 도내 36만 8,600여 농가의 1.73%에 불과합니다. 처벌할 때는 그 뭐 안 받는 농가가 거의 대부분이네. 36만 8만 농가 중에서 실제로 뭐 6천 건 검사했죠. 전수조사는 그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보니까. 독성 전문가도 농약을 희석해도 원래 성분과 독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해당 농약의 사용 금지 등을 지적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